전남에는 전국 섬의 65%인 2,100개 섬이 몰려 있는데요. 최근 섬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전남의 풍부한 섬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오는 8월 출범하는 한국섬진흥원 공모에 뛰어든 지자체는 모두 9곳. 전남에서는 목포와 신안이 유치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서남권 섬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지역이자 섬 주민 복지에 힘써왔다는 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전국 섬의 65%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섬 정책 컨트롤타워인 섬진흥원이 전남에 설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섬진흥원은 우리 전라남도가 2012년부터 국회에 토론회하고 진흥원 설립 유치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섬을 조명하는 박람회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2026년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의 가치에 주목해 여수를 섬과 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와 신안, 완도, 진도는 서남권의 풍부한 섬 자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는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 목포 상일을 중심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취약한 정주 여건과 인구 감소 및 낙후된 산업 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과 건강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곳 서남권에 섬 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섬을 둘러싼 콘텐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